예절과 댐댐이, 언어 예절과 댐댐이 제목이 참 멋지네요. 품이 있는 말의 뜻과 품이 있는 말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예요? 자신과 남을 존중하면서 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뭐라고? 자신과 남을 존중해요. 뭐, 그거보다 뭐예요? 바르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알았어?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수 있어요. 됨됨이. 너네들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예의를 갖춰서 품위 있게 사용해야 돼요. 알았죠? 그 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뭐를 할수 있다고요? 됨됨이를 알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품이 있는 말, 어법에 맞는 말은 뭐예요? 아름답고 고운 말이에요. 동형어랑 다 의어가 나오네요. 동형어. 글자만 같은 거야. 글자만 같은 거. 모양 형자가 들어가 있네요. 다 의어. 여러 가지 뜻인가 보죠. 뜻 의자가 들어갔네요. 생각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소리인 말하고, 그죠? 동물 말. 은 우연히 글자가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낱말이에요. 말, 사람의 생각,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우리 말이라고 그래요. 또 명사, 말과의 포유류, 그죠? 말 알죠? 발랩에 달린 거. 다 의어.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무슨 관계예요? 동형어라고 그래요. 다 의어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한낱 말이요. 다리는 몸의 일부분인 다리와 또 물체를 받치는 책상다리, 그지? 이런 뜻을 가졌어요. 다리를 찾아보면, 그죠? 사람의 다리, 사람의 다리, 그 다음에 책상, 물체의 다리가 있어요. 그죠? 그죠? 뜻이 여러 개죠? 그죠? 그 개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의어라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동형어를 볼게요. 동형어. 들다. 손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들다가 있고요. 칼이 잘 드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쓰는 거. 연필로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게 있어요. 말다. 얇고 널찍한 물건을 돌돌 마는 게 있고요. 그죠? 감는 거죠. 또밥 말아 먹는 거 있고요. 또 그만두는 말다가 있어요. 그죠? 찬 거는 온도가 찬게 있고요. 발로 차는 게 있고요. 가득 차는 게 있어요. 그죠? 어렵냐? 또 몸에 무엇을 차는 몸에 차는 게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동형어를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 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97%가 비속어스 사용한 적이 있고요. 전문가의 실험 영상, 친구들의 경험 이런 게 나오네요. 3번부터 볼게요.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까닭. 그런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지 뭘 하게 돼요? 바른 행동을 하게 돼요.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사용해야지 어떻게 돼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요. 건강도 해쳐요. 언어 예절을 지키는 방법은 친구와 얘기할 때 어떻게 품이 있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글을 쓸때 어법에 맞게 써야 돼요. 표정이나 말투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돼요. 대상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써야 돼요. 상황에 맞는 말. 꼭 상황에 맞아야 돼요. 억지 부리면 안 돼. 나는 잘못 없다고. 그런 초등학생 원장님은 가끔 계속 봐요. 그죠? 힘들죠?
배 이야기 보도록 하자. 옛날 어느 단오날에 소문난 장사가 씨름해서 나이 어린 청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씨름이 끝나고 나루터에서 청년의 배를 탄 장사는 배를 탔으니 자신이 청년을 이겼다고 하였고, 청년은 자신의 배에서 나왔으니 장사에게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배가 사람의 배가 있고요, 떠다니는 배가 있고요, 열매 배가 있어요. 그죠? 동형어를 봤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97%가 그죠? 비속어를 사용한대요. 글의 종류는 보고서예요. 보고서. 국립국어원이 2011년도에 발표한 청소년 실태 언어의식 전국조사에서 많은 초등학생이 비속어, 공격적인 언어 표현, 은어, 유행어 등의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전문가의 실험 영상.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행동에 미치는 건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말을 많이 접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나빠진대요. 뇌가 파괴된대요. 건강에는 신체에도 해롭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친구들의 경험.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언어 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활동에서 학생들이 언어 문화를 바르게 고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언어 문화 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실천한 방법, 언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바르고 고운 말 쓰기 위해서 고운말 온도계 게시판을 만들었대요. 아름다운 언어로 편지 쓰기 대회도 하였고요. 캠페인도 하고요. 고운말을 쓰기 위한 방법을, 뭐 있겠죠? 그거를 실천한대요. 그 다음에 해볼까요? 언어 예절과 맞지 않는 말과 관련된 경험을 정리해 볼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경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한 거야. 어때요? 기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나쁘겠죠? 신경이 쓰이겠죠? 미안하겠죠?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말을 한 경우, 그치, 내가 그런 걸 들어도 기분이 나빠져요. 상대가 미워지고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겠죠. 다른 사람들끼리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경우, 그죠? 원장님은 듣죠? 너네들이 이런 말을 서로 막 하면서, 둘다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싸우고, 누가 먼저 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들었죠? 들으면 어때요? 나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다투는 애들이 어떤 애들로 보여요?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참고하세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여기 책에 써 있잖아, 그지?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내가 남한테 욕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요, 그 사람도 그 말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하느냐가 아니라 둘다 손해고요. 그 주위에서 들은 사람도요, 기분 나빠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뇌도 파괴되고요, 신체에도 해롭고요, 행동이 나빠져요. 근데 조금만 양보해고 말을 기분 좋게 상대방한테 줘봐요. 걔도 좋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다 좋아지는데, 지승질 못 참고서, 그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자, 언어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점은 상대를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나 얘는 안 친하니까 먹을 때도 얘만 쏙 빼놓고 주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대화를 하는 상황에 알맞게 항상 언어 예절을 지키면 좋겠어요. 글을 쓸 때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문자 메시지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예절을 지켜야 되고요. 원장님이 당부하는데요. 댓글이나 글을 다룰 때는요, 싫은 말은, 듣기 싫은 말은요, 죽어도 쓰지 마세요. 원장님, 그 인터넷 보면요,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하고. 그 댓글 아무 생각 없이 다는 친구들. 제발 그러지 마라, 너네들은.